네, 알량 모독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셜리 박사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셜리 박사님과 한 요 정도 길이로 매일 건강상식을 정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해서 얘기를 다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 다 나눈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 지난 편 보셨다면 오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아직은 의사 선생님 편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공부해가지고 처방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환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네, 박사님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칼슘이 이제 칼슘이 우리 뼈에 뭐 칼슘이 모자랐을 때 부갑상선이 이제 칼슘을 가져와라 그런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칼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신장이 비타민 D를 뭐 촉매제로 해서 또 칼슘을 가져오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칼슘 먹고 비타민 D 먹고 뭐 마그네슘은 일단 빼더라도 칼슘 얘기니까 그것만 먹으면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얘기죠. 네,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처방을 했잖아요. 게다가 파골세포를 뭐 이렇게 저지하는, 억제하는 이런 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선생님들께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파골세포 외에는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칼슘 잘 줬고, 비타민 D 잘 줬고. 그 부분에서 어디가 틀린 건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된다는 거죠. 진단도 잘못됐다고요? 점점 그러니까, 더 충격으로 빠뜨리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제약회사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싫어할 이야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약이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고, 첫째. 지난 시간에. 네. 그 다음에 지금 진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혈중 칼슘 농도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칼슘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온 칼슘을 측정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모르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199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두 사람의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독일의 닥터 네어하고 세크먼이라는 두 사람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로 받은 거냐면 우리가 미네랄은 전기를 띄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미네랄은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 혼자 있지 못해요. 예를 들면, 칼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드시고 계시면 그 병 뒤에 한번 레이블을 보세요. 네. 그러면, 뭐, 칼슘 카보네이트. 우리 한국말로 썼다면 탄산 칼슘. 네. 또는 뭐, 칼슘 시트레이트. 구연산 칼슘. 이런 식으로 칼슘이라고 안 써놓고 뭘 붙여놨어, 다. 네. 그 말은 뭐예요? 칼슘은 혼자 있을 수가 없고, 뭐라 붙어 있다. 항상 짝이 붙어 있네요. 왜? 왜? 얘는 전기를 띄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미네랄이니까. 네. 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필요할 거예요. 안정화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붙은 놈은 못 다닌다는 거지. 그게 1991년도에 겨우 발견된 거예요. 붙은 채로는 흡수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슘을 하루에 1300을 먹든 13000을 먹든 흡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1991년도에 그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 그러면 칼슘 카보네이트를 먹었으면 당신이 카보네이트를 떨어뜨리고 칼슘 덩어리만 줘야지 칼슘 이온 채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노벨상의 그냥 주된 내용이었다.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싱글 채널이 있다.
그러니까 각 이치 이온에 대해서 싱글 채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왜 무시되고 있다 보니까 칼슘만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칼슘을 미국에서는 1200mg, 1300mg을 줘요. 나이가 많을수록. 네. 그런데 한국에는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모르죠, 저는. 700ml예요. 아, 그런 이유가 또 있겠죠. 권장량이 700이야. 미국사람들은 좀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maybe. 네. 그죠. 그런데 WHO가 뭐예요? 네. 세계보건. 세계보건기구잖아. 네. 얘들은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mg. 더 적네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칼슘을 놓고, 미국 사람들은 1200, 1300을 먹으라 그러고, 한국 사람은 700을 먹으라 그러고, 세계 보건기구는 400을 먹으라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옳지. 아, 그래요? 안 옳으니까 누구도 자기가 말이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확고한 논리를 설립을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검증돼가지고 동시에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날 지금 모든 나라가 하루 그 권장량 네. 그것이 다르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뭐 정해진 게 없다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네. 응?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 놈도 모르고 한국 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다 그게 분석이 돼 있어요. 제가 유타의 한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가리키더라고 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요? 네. 어?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이온 칼슘의 양은 350mg이야. 그런데 사람이 보통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이온 칼슘의 양은 대략 한 150mg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200mg가 부족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을 뼈에서 갖다 꺼내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쪽 올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줘, 지금 대학교에서. 네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칼슘을 줘야죠. 어떤 칼슘? 이온화된 칼슘. 그거지. 예.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하나 정리하자면, 무슨 세포요? 파골세포. 파골세포. 그거 억제제 주는 게 좀 잘못됐다. 두 번째로 칼슘인데 이온 칼슘을 처방해 줬어야 됐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칼슘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 뭐 흡수가 뭐 어떻다 흡수 자랑하는 칼슘이 있고 참 많은 칼슘들이 있는데 그 칼슘들이 그럼 거의 다 이온 칼슘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제가 저한테 공격 엄청 들어오는데 네, 뭐 전 다 이겹습니다. 네. 뭐 그래도 하셔야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온 칼슘이라고 주장하는 몇 개의 칼슘들이 있어요? 몇 개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온 칼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자기들 주장이에요. 주장이 다 조금씩 다른데 네. 그 이외에 뭐 킬레이트 칼슘이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 대표 얘기한 대로 모든 칼슘은 흡수율이 자기가 다 좋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이야. 그전부터 그랬어요. 칼슘은 흡수가 안 된다. 소화도 뭐 소화도 안 돼. 흡수도 안 돼. 네. 먹으면 변비 걸려. 그래서 뭐 나노 뭐 더 쪼갰다 뭐 이런 그쵸? 제품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은 그런 관심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네. 그것이 구현된 제품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제품도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뭐 개발된 거는 한 96년도? 꽤 오래전에 그때 개발이 됐으니까 개발됐네요. 꽤 오래됐죠. 됐지만 네. 이제 요즘 이제 아주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결론은
어떤 골다공증을 약을 먹건 네. 물론 그게 뼈를 제대로 형성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뭐 그것까지 오케이. 네. 소비자가 환자가 불안하니까 뭐 골다공증 약 먹겠다면 오케이 거기 전 받아들일게요. 그래. 네. 어? 근데 문제는 자 골다공증 약 먹이고 칼슘 먹이고 비타민 D 먹이고 비타민 K2까지 먹였으면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벗어나야죠. 근데 지금 뭐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네. 자 현대의학계가 지금 수십 년, 50년 이상을 이런 정책을 쏘면서 계속 칼슘 섭취량을 늘리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더 먹게 하는 조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응? 네. 처음에는 칼슘만 좋은 거잖아. 네. 그 다음 칼슘 주다가 안 되니까 칼슘 양을 늘렸어. 네. 처음에 뭐 500 먹다가 600 먹다가 700 먹다가 1000 먹다가 1200 먹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얘기는 뭐야. 칼슘을 먹여도 효과 없으니까 더 먹이자. 네, 어? 이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먹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칼슘 석회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 네. 사방 가서 막 끼는 거야. 네. 어? 네.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가서 해부를 하니까 심장 판막에 석회가 껴가지고. 그게 칼슘을 오버도스하게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심장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만 부각이 된 거잖아요. 이걸 자꾸 부각하니까 칼슘이 나쁜 놈이 된 거야. 네. 지금. 죄는 칼슘에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칼슘이냐는 야가 문제지.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식사 우리가 식사를 아무리 잘해봐야 골고루 먹어봐야 하루에 한 150에서 200 네. 맥시멈 그 정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써야 되는 그 칼슘 양에 보다 부족하면 뼈에서 갖다 쓰게 돼서 네. 뼈가 이제 뭐 이렇게 정말 골밀도가 낮아진다. 네. 네. 그럼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루에 우리가 칼슘을 가져야 되는 그 권장량? 네. 적당량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온 칼슘으로 네. 한 150에서 200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온 칼슘이 중요한데 네. 그건 또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네. 아, 이온 칼슘으로 150에서 200 정도를 먹는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그 의사들 그 얘기하실 때 비타민 D하고 K2 얘기하셨거든요. 네. 네. 비타민 D 필요합니까?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칼슘의 흡수에 관한 한. 네, 네. 저는 반대예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네. 해봤어요. 비타민 D 안 먹고도, 네. 골밀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 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서 비타민 D를 굳이 먹을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저는 비타민 D는 하나의 보조작용으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칼슘을 피 속으로 갖다 주는 것 뿐이지 걔가 이온 칼슘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온 네, 칼슘 네.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K2는? 당연하잖아요. 자, 왜 K2가 필요하지냐면 이론적으로는 네. 칼슘을 먹으니까 뭐 칼슘이 결석이 생기고 뭐 자꾸 끼인다니까 네, 네, 네. 그걸 이제 일부 실험실에서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 K2가 그런 걸 막아주는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흡수를 돕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닌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꾸로 그럼 당신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당신이 제약회사야 그러면 당신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이러이런 걸 먹였는데 과연 그걸 먹은 당신의 고객이 당신의 환자가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냐 스스로 질문해 보고 당신이 의사면 의사의 입장에서 내가 처방한 대로 내 환자가 먹었는데 돌아왔냐 네. 또 환자면 또 당신 스스로도 증명해봐라는 거지.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안을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 가지고 계신 만약에 칼슘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루로 있다 그러면 뭐 가루로 좋고 없으면 부시세요. 네. 그래서 물에다가 걔를 타서 녹여서 보세요. 네. 그래서 걔가 물 속에 티끌도 없이 녹는다면 네. 걔는 이온화가 됐다고 간주할 수 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이온화된 칼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건 스스로 해야죠. 뭐 이온화라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온화라고 주장은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내가 먹는 칼슘을 이온화된 건지 아닌지는 물에 녹여봐라? 네. 따뜻한 물일 찬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러면 이온화된 칼슘이라면 넣어서 이렇게 저었을 때 얼마 정도 있다 녹습니까? 뭐 제품 따라 다른데요. 네. 보통 맥시멈 1시간 정도는 녹아야죠. 1시간 안에는 녹아야 네. 된다. 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입니까? 물에 녹여보는 게? 아,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100% 방법은 아닌데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네. 스스로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션리 박사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미주에 계신 분들은 아마 션리 박사님 아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우리 션리 TV 또 JCTV와 함께 만드는 이 방송에 션리 박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미국 그 교수님과 이런 연구,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연구도 같이 하고 임상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쪽에는 정말 제가 인정하는 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또 감히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뼈 골밀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셔도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칼슘 한번 녹여보십시오. 저희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박사님한테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도 한번 여기서 한번 몇 개 녹여보자고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허락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